커피 튀기는 건데 왜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죽을 각으로? 뭐 정말 죽자 살자로 했어요. 지피지가 처음 시작할 때 2인자들의 모여서 MC를 보는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싶었어. 정말 모두 다 우리를 2인자야 안 될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되게 해보자. 네. 그래서 승부욕이 막 불탔어요? 정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시청률 조절을 해서 조기종영이 조기종영은 예 그렇긴 하지만 저는 지피지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행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인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현영 씨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현영 씨도 사실은 그 롤모델이 김원희 씨. 예, 김원희 씨를 항상 롤모델로 삼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즌 2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공동 MC를 하다 보면 지금 롤모델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유재석 씨와 예. 강호동 씨의 매력을 합한 거? 뚱뚱한 뻐드러. 정말 유재석 씨는 뭐 외모적으로는 남자를 닮을 수는 없죠. 유재석 씨는 모두 이렇게 아우르고 다 챙겨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런 면이 정말 배우고 싶고 강호동 씨는 추진력 그리고 기운. 근데 거기에 여성미가 있고 모성애가 있고.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꿈은 크게 꿀수록 좋다 그랬거든요. 네. 어렸을 적부터. 그렇죠. 어렸을 때 남자의 꿈이 김종민 씨였습니까? 아, 네. 쪼지가지 마 사랑해요. 김종민 씨는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공개가 되고 연락이 안 된다니. 현영하면 딱 떠오르는 인간검색어가 뭐 섹시함의 대명사, 뭐 X라인, 완벽한 몸매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섹시 아이콘이라는 것은 또 이게 바뀔 거고 반드시 현영 씨는 나이가 들 텐데 어떤 승부수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음 승부수도 섹시함이에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는 20대에는 보여지는 섹시함을 가져요. 하지만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여자가 얼만큼의 일을 해오고 이 사람의 능력으로 섹시함을 표현할 수 있는 때가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힐러리를 보면 정말 이 여자가 섹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힐러리가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왜 섹시하다고 느끼겠어? 그러니까 그런 만큼의 능력을 쌓아가는 게 예. 20대의 섹시함하고 틀린 섹시함을 보여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여자는. 겉으로 보여주는 섹시함이 아니고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예.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섹시함 이런 거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목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그리고 진짜 김종민 씨랑 너무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멀쩡한 얘기할 때는 완전 감동적이고 이게 또 떨어지는 얘기하면 그냥 확 꺼져가지고 이 격차가 그러니까 어른들 말로는 어디다 장단을 맞추는 거야.